리장타워에 보면은 여기 안에 들어오는 관제센터에 있는 맵 있죠. 여기 말고 반대편 쪽으로 가다 반대편 쪽에 있는 기지 있죠. 여기 보면은 여기 맞나요? 여기. 자, 여기 요 벽면을 쭉 가다 보면 중간 부분에 뭔가 좀 맵이 확 뚫린 데가 있을 겁니다. 자, 여기 이렇게 뚫린 데가 있죠. 쭉 나가가지고 쭉 나가면은 빠져 나옵니다. 짜잔, 빠져 나왔죠. 자, 리장타워 역시 관제센터에 한 개,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연못 있는 맵 한 개 있고요. 그 밑에 보면은 또 야시장 맵, 예, 야시장 맵이 또 한 개 있습니다. 빠져나가. 이렇게 세 가지 맵이 또 한 자리에 뭉쳐져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차들이 날아다니고요. 날아다니는 차도 있고 이렇게 가는 차도 있는데, 차가 보면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게 뭡니까, 이게 차예요. 이게 뭐니, 이게 블리자드, 이게 뭐니. 그리고 저 앞에 보면 리장타워도 높은데, 리장타워 맞은편에 있는 빌딩이 상당히 큽니다. 가까이 가볼게요. 자, 리장타워 맞은편에 있는 빌딩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저기 리장타워가 있고, 이게 이제 맞은편에 있는 건물인데, 여기 보면 층층이 또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. 이게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구요. 자, 여기 꼭대기가 여기 있으면 보면은 리장타워가 밑에 보입니다. 리장타워가 한참 아래에 있다는 거. 자, 이렇게 해서 맵 탈출은 모두 공략을 알려드렸습니다. 뭐 물론 다른 맵에서도 맵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, 일단 제가 발견한 거는 이렇게 총 6가지 맵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